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로드샵 제품으로만 한 메이크업, 여드름 새내기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이거는 한 언니께서 요청해주셔서 냉큼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언니들 보시기에도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공들인 데일리 메이크업? 공들인 현실 메이크업? 요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눈썹 칼. 일단 이 더러운 눈썹을 밀어야 합니다. 저도 참 눈썹이 범상치 않은 범상 눈썹이지. 말씀드렸죠? 눈썹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한 7, 8년 걸린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이런 칼보다는 좀 조그만한 칼을 좋아해요. 그래야 미간을 이렇게 샥 밀 수가 있어. 얘는 너무 커. 이대로 밀다가는 여기 완전 광활해질 것 같아요. 인중털? 왜 나는 인중털이 나는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미세요. 괜찮아요. 밀라고 인중털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눈썹 칼을 끊임없이 만드는 공장을 위해 이게 우리 몸이 희생하는 거예요. 괜찮아. 밀어도 돼요. 두껍게 나는 괜찮아요. 두껍게 좀 나면 어때요? 그렇다고 머리털만큼 두꺼워지진 않으니까. 뚝 잘려서 이게 이렇게 끝에가 뭉툭하게 나오는 거죠. 선크림? 저는 바비브라운의 썬베이스 성애자지만 이렇게 막상 또 쓰다 보면 어느 선크림이라도 내가 원하는 텍스처고 막 백탁 원하지 않는 사람인데 백탁이 없는 선크림이다. 그러면 그냥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얼굴에 뭐 안 나면. 얼굴에 원래 뭐 안 나시는 분들은 그냥 제형 나랑 잘 맞으면은 그냥 쓰면 되지. 선크림이 그렇게 막 메이크업을 방해한다? 글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원래 썬베이스 성애자에다가 썬베이스만 썼는데 유튜브 하다 보면은 제품들을 봤잖아요. 아벤레에서 제품이 왔었는데 한동안 안 썼어요. 이제 뭐 미스트 한번 써보고 그게 너무 좋아서 막 제가 오히려 제 돈 주고 다 떨어져갖고 더 사고 막 이랬는데 선크림이 없어갖고 그냥 아벤레 선크림을 발랐었죠. 그 백탁이 되게 심하고 오히려 그렇게 두터운 느낌을 주지도 않고 막 좀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또 바르니까 그냥 또 발라지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선크림 같은 거 찾을 때 막 우리가 막 꼼꼼하게 찾아보고 그러긴 하지만 또 어느 순간 되면 막 거기서 그냥 거긴 것 같고 뭐 그냥 내가 거기 적응하면 되는 것 같고 또 이럴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또 심심하면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 또 내가 한번 제형 한번 따져줘봐. 내가 또 그런 거 좀 볼 줄 아는데 모르면서 따지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선크림 찾는다. 만져보는 게 진짜 짱이죠. 근데 어퓨 좋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퓨는 조금 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고 얘는 괜찮아서 그냥 써요. 오히려 얘는 제형은 제가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써요. 이거 말고 갖고 있는 게 없기도 하고. 저 피부 많이 좋아졌죠. 피부가 좋아지려면 영상 올라가야죠. 정리된 거. 카맥스? 립밤은 키엘, 카맥스, 히말라야, 유리아즈, 바이오더마 다 괜찮아요. 근데 칩스틱은 저는 그냥 보습감을 그렇게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차에 놓고 쓰는 게 바이오더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전하다가 건조할 때 이렇게 한번 바르면은 그것도 꽤나 촉촉해요. 베이비 스킨 포어 이레이저? 제가 친구 화장품 골라준다고 이 프라이머만큼은 이거저거 많이 만져봤어요. 근데 메이블린 거가 가장 모공을 잘 메꿔주고 질감이 가장 뭔가 프로페셔널하고 흡사해서 친구한테 이걸 권했었죠. 아시죠? 근데 프라이머는 특성 자체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안 밀리게 발라줘야지 바르고 이거 왜 이래? 이러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번의 터치로 그냥 잘 펼쳐내주고 뭐 더 바르려고 하기보다는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컨실러? 화장품은 브랜드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숨어있는 제품이 너무 많아서 우리 일반인들이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요새 드는 생각은 아, 내 숨어있는 템을 진짜 잘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근데 그러기엔 또 브랜드가 너무 많고 막상 매장 들어가도 제품이 너무 많은 것. 그리고 매장 언니한테 좀 이것저것 추천해달라고 해도 그런 화장품에 정말 관심이 많은 매장 언니를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장 언니들마다 물어봐도 이렇게 그냥 추천해주시는 언니들 있고 이렇게 정말 그 언니 자체가 화장품을 엄청 좋아하는 분인 게 느껴지는 언니가 있어요. 막 그러면 괜히 매장에서 쿵짝이 맞아가지고 나오지를 않죠. 민폐.
요 오늘 새내기 데일리 메이크업은 댓글로 하는 게를 봤어요. 언니 이거 해달라고. 그래서 또 다시 로드샵 한지좀 됐으니까 로드샵으로 또 한번 해봅니다. 3월 말이에요. 벌써 중간고사 슬슬 올 건데. 대학생활의 부품꾼. 나는 성인이야. 난 성인이라구. 유튜브에 어릴 때였죠. 저도 1, 2학년 때 애기였던 것 같아요. 인생 너무나 헤매는 것. 지금도 헤매죠. 오늘의 파운데이션은 VDL 퍼펙팅 라스트 23호예요. 얘는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원래 저는 브러쉬를 잘 쓰는데 브러쉬를 섀도우 할 때만 쓰고 블러셔 어릴 때만 쓰고 조금 최소화 해보려고요. 다이소 똥파프에 물을 먹였습니다. 물 먹이는 영상 보이시죠? 물 먹이면서 이게 별게 아닌데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어요. 참 별거 없죠? 물 먹인 걸로 이렇게 톡톡톡 두들기면 뜨는 게 굉장히 많이 줄죠. 댓글에서도 언니가 또그 말씀 한번 짚어주시길래 아, 또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다. 사실 촬영 전에 이걸 물 먹이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브러쉬로 하지 뭐 이런 생각에 맨날 물 먹이게 잘안 썼었죠. 근데 양을 여기 이쪽에 많이 했을 때 이쪽을 찍고 이쪽을 옮겨 붙이면 돼요. 물 먹이면 확실히 얇게 밀착이 잘 돼요. 그러면서 이런 꾸덕한 제형하고 물하고 만나면은 그게 파운데이션이 조금 두꺼웠던 게 얇아지면서 트러블도 엄청 잘 가려지죠. 근데 이거를 세게 엄청 빠르게 하면 안 되고 조금 일찍 일어나요. 알아, 응? 제가 제대로 올빼미라서 일찍 일어나요. 요면 힘든지 알아, 아는데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요거 조금만 두들기 시간 조금만 확보하고 9시 수업 정말 힘들어요. 전뭐 거의 못 갔다가 보면 돼요. 10시 수업 겨우 갔죠. 달리기 그때는 겁나 빠르고 우사인 볼트인 줄. 어떻게 학기 초인데 미팅 좀 해봤어요? 저도 미팅 해봤죠. 카페에서의 낭만 혹시 상상하셨나요? 현실은 과제에 쩔어 있죠. 과제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교수님들은 학생을 너무나 배려해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비싼 등록금 내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 숙제를 겁나 내는 것. 낭만이 어딨어. 대학교 가면 화장할 줄 알았나요? 저는 그럴 줄 알았었거든요. 화장은 개똥이나. 내 여드름만 어떻게 대충 가리고 학교 가가지고 과제나 제대로 내면 다행이지. 교복이 사라졌다고요? 대학교 가면 교복이 따로 생겨요. 싸제 교복. 내가 외부에서 산 옷이 곧 교복이 되죠. 입었던 것도 있고. 원피스가 웬 말인가요? 우리 엄마가 대학 갔다고 나를 원피스를 그렇게 사줬어. 또 우리 엄마 딴에는 엄마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딸내미는 키가 또 크다고 원피스 잘 어울린다고 또 엄청 사줬네. 그런 모에 입고 가지를 않는데 어디서 후드티 이상한 거 사가지고 맨날 후드티 회색, 분홍색, 노란색 돌려 입고 티니위니 또 그렇게 입었다. 언니 땐 티니위니 또 저보다 또더 위에 언니 땐또 어땠지 모르겠어. 혹시 1494? 그 뭐지 그 브랜드? 무슨 이렇게 있잖아요 그 헬리콥터 같이 생긴 일 뭐지? 아, 그, 얼마 전에 그, 마스크팩 리뷰에 나왔던 김기리 오빠가 맨날 그거 입고 다녔는데. 저 때는 티니위니. 포렘도 그렇게 입고. 맨날, 저희는 또 음악 도서관이 따로 있었어요. 음악 도서실이. 음대에서 곡을 만들어줬죠. 음도라 그러죠. 음도에 들어가면은 악보가 그렇게 수두룩한데, 아이라인 그리느라 맨날 정신없고. 과제하다가도 옆에 애가 아이라인 그리면 왠지 나도 그려야 될것 같아요. 꼭 같이 아이라인 그리고. 그려주고. 서로 그렇게 사랑한다, 화장해줄 땐. 교양 과목 과제가 웬 말이야. 곡 쓰느라 맨날 정신없고. 음대는 곡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는 사이 오늘 밀착력 끝장 나시고요. 그리고 VDL은 코 옆에 끼는 게좀 있으니까 코를 제껴요. 그래서 이렇게. 툭툭 코를 제끼고. 우리 또 간단한 성형 시술. 현대인의 통과 의례라고 하던 쌍꺼풀 계획 혹시 있으신 언니들도 있나요? 그냥 하는 소리죠. 쌍꺼풀 한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쌍꺼풀은 현대인의 통과 의례야. 막 그러면서 저 아는 언니가 그랬어요. 웃겨가지고. 근데 성형도 너무 이렇게 남 눈치 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필요도 없고 내가 필요성을 느끼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안 해도 뭐 전혀 뭐 그럴 건 없고. 여기 앞면을 조금 하얗게 한 다음에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텐라이트. 쉐이킷! 요게 좀 다크닝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에스쁘아 쓰시는 분들 바르고 집에 빨리 들어가요. 아직 그 새내기면 엄마 아빠 아직 많이 걱정해요. 혹시 집에서 맨날 빨리 오라고 너무 재촉해서 괴로운 언니들 있나요? 몇번 뒤집어야 돼요? 이런 말 하면 엄마가 참 싫어하죠.
제가 그랬어요. 아직도 저희 엄마는 통금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안 오면은 막 난리가 나죠. 내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몸이 아프다는 둥막 이런저런 막 하는데 이렇게 몇번좀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면은 조금 나아져요. 그렇다고 일부러 뒤집진 마세요. 일부러 뒤집다기보다는 뭐 자연스럽게 그런 것 같아. 그냥 대학교 생활하면서 전 그래도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밤을 새고 간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못했어요. 그런 집이 아니었거든요. 공부하고 간다고 해도 공부 무서워, 얼어죽고 공부냐고 집에 와서 공부하지, 뭔놈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빨리 와! 뭐 이런 집이었거든요. 근데 뭐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면은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밤새 놀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과제라든지 뭐 예를 못 들겠다, 과제라든지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또 근데 또 그래, 10대에서 20대 됐다고 또 바로 막어막 자유 막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약간 속박 속의 자유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도 들고. 스킨푸드 100와트 루스 파우더 21호 스킨 베이지 눈썹. 근데 또 보면은 우리 엄마는 11시, 12시가 돼도 연락 하나 없다? 이러면서 연락이 되게 자주 오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 소리 하면 또꼭저 같은 애들은, 야, 좋겠다. 넌 되게 자유롭잖아. 이러는데 또그 친구는 진짜 저는 좀 어릴 땐 이해 못했었는데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 막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아, 또 그리고 저 아는 언니는 우리 엄마는 맨날 내가 밤에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자라고 자꾸 불것 같고 나 어릴 때 짜증났었어. 이런 집도 진짜 있어요. 저는 좀 엄마가 할건 해야지, 숙제 해야지, 얼른 해야지 이런 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전그 언니를 보면서 우와 대박, 어머니 멋있다 막 이러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냥 집집마다 분위기가 다른 것 같고 나와 반대의 상황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케이크 아이브로우 2호 모카 브라운과 브라운 색깔이 들어있어요. 처음에 눈썹 어떻게 모양을 시작해야 될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이런 파우더 타입으로 조금씩 모양 잡아 나가다 보면은 감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메이크업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향후 몇년 안에 금방 모양 잡게 됩니다. 너무나 먼가요, 몇 년? 친구 도움도 받아보고 어디 브로우바 있다고 하면은 매장 언니가 해주는 것도 한번 받아보고 그러면서 또 자기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털이 있는 부분에는 이런 파우더 타입으로 모양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채우고 펜슬로 모양을 잡아주면 돼요. 이제 보통 화장을 처음 하는 새내기들은, 물론 대학 새내기가 화장을 처음 하는 새내기랑 같은 뜻은 아니지만, 화장을 만약에 한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눈썹이 많이 정돈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자기 눈썹인 경우. 그래서 일단은 너무 두껍다면 조금씩 밀어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밀어요? 이런 거는 워낙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조금씩 밀어봐야 돼요. 난 어릴 때 도서관에 커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공부하고 이런 모습 상상했거든요. 커피는 무슨 커피 비싸 대학생이 사먹기에. 그래서 맨날 자판기 포카리 스웨트 그렇게 맛있어. 도서관에서 진짜 조용한데 막 이렇게 쫙 맞게 따가지고 마시면은 막또 그렇게 좋고. 이니스프리 에코 납작 브로우. 그래서 이니스프리 브로우는 좀 진하게 발색이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바비 브라운도 좀 진하게 발색이 되던데. 이거는 브라운 색인데도 생각보다 좀 진해요. 그래서 터치를 좀 엄청 살살 해줘야 되고. 컬러가 좀잘안 맞으면 연한 색깔하고 진한 색깔을 섞어서 자기 눈 컬러에 맞추면 되고. 제가 지금 거의 점 찍듯이 갖다 대고 있는데 지금 발색이 엄청 잘 되죠. 눈썹 초보자한테는 솔직히 펜슬, 이거 이니스프리 에코 납작은 조금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발색이 너무 진하게 돼서. 근데 나좀 손터치 좀 한다, 살살 하는 것좀 해볼만 하다, 그러면 괜찮고요. 이 정도면 자연스럽게 갈게요. 난 대학교 다닐 때 이삭 토스트에 환장을 했었죠. 그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막 그런 소문 많았어요. 대학교 앞에 뭐 떡볶이나 뭐 이런 거 장사하시는 분들, 사실은 뭐 우리 학교 출신이었다 뭐 그랬는데 뭐 저기에서 떡볶이 장사로 뭐 에쿠스를 끌고 다닌다,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 막 이런 말한이 소문이 나오는 가게들이 꼭 한두 개씩 있었어요. 사실 소문이라는 건알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라는 말들 사람들 하는데 진짜 아니 땐 굴뚝에서 말들이 막 지어져 나오는 게또 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답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떡볶이 집에 가서 정말 그렇냐고 묻는 사람은 또한 명도 없거든요. 맛집 항상 친절한 아저씨 따로 있고, 맛은 있는데 정말 불친절한 아저씨 따로 있고, 불친절해서 다시는 안 가야지 했는데 맨날 이것저것 먹다 보면 먹을 게 없어갖고 그집또 가고 먹고 또 욕하고 저는 그랬어요. 스크류 브러쉬로 눈 밑단을 오늘 좀 살살 그렸더니 색감은 되게 괜찮아요. 이니스프리 에코 납작은 좀 살살 터치해줘야 한다는. 오늘 너무 길지 않게 그릴게요. 좀 이렇게 눈매를 길게 표현해야 할때 눈썹을 길게 그리면 좋은데, 근데 좀 간단하게 해야 할 때는 눈썹이 또 너무 길어도 그것도 좀 그래요. 케이트 브로우 마스카라. 그러니까 내 얼굴이 좀 옆으로 넓적하다 하면은 눈썹을 좀 길게 그리면은 여백이 줄어들어서 얼굴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착시가 좀 나기는 해요. 자기 얼굴형에 맞게. 얼굴이 너무 갸름한데 눈썹 너무 길게 그리면은 그거는 또 눈썹만 너무 시선 강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장을 하다 보면은 왼쪽 볼과 오른쪽 볼이 피부 메이크업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왼쪽이 조금 커버가 덜된 거죠. 나만 알아도 조금. 근데 그런 거는 건드려서 그쪽을 더 커버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수업 다 듣고 잠깐 쉬러 도서관이나 화장실에 갔을 때 엄청 뜨고 뭉쳐있는 내 피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짝짝이에 집착을 하면은 나중에 뭐 눈이든 눈썹이든 어디든 다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밸런스도. 왜냐면 우리는 옆에서 챙겨줄 코디네이터나 스타일리스트가 없으니까. 아이프라이머 중지에 묻혀서, 언니들 제가 뭐 강요할 건 아닙니다만 프라이머는 있어야 합니다. 제가 파우더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얘를 바르고 안 바르고는 너무 차이가 커요. 어색하더라도 혹시 지나가다가 프라이머가 보일 때 한번 사봐 싶어서 사고 나면 진짜 후회 안 합니다. 근데 양 조절이 엄청 중요해요. 많이 바르면 오히려 망하지만 양 조절을 잘해서 눈을 어느 정도 보송보송하게 해주면은 끼이지도 않고 번짐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진짜예요. 오늘의 선택 컬러는 에뛰드 하우스 마라톤 완주. 에뛰드 하우스는 쉬머한 라인을 저는 좀 되게 잘 뽑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강렬한 색깔을 눈두덩이에 처음 올리면 어머나 좀 이런 느낌 들지만 일단 눈 가까이에 쌍꺼풀까지 이렇게 발라놓고 손등에 비벼요, 브러쉬를. 색을 많이 덜어낸 다음에 번져나가면 내가 거울로 봤을 때도 컬러감도 보이고 너무 진하지도 않게 나와 남을 만족시키는 1타입 피메이커. 근데 요거는 좀 너무 부어 보이시는 분들은 조금 피해야 하고, 그러니까 여기 쌍꺼풀 라인이 좀 진하면은 사람을 이렇게 볼 때보다 이렇게 힘을 약간 눈을 가볍게 뜰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기가 진한 느낌이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쌍꺼풀 가까이에 그라데이션을 한다고 그대로 올라가면은 진짜 두꺼워져서 점점점점 해서 나중에 경계가 생기고 브러쉬에 바른 거를 손등에 다시 털어내야 돼요. 이게 되게 어색하고 처음에는 그렇지만 양 조절의 과정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신학기 때 미팅 좀 하는데 하셨어요? 저는 여대라서 미팅을 되게 좀 많이들 하더라고요. 왜 많이 했어요가 아니라 많이들 하더라고요 일까요? 전잘 끼지 못했어요. 많이 촌스러웠었어요.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언니들 앞에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많이 아쉬워요. 친구들이 가자고 했는데 거절하기도 했어요. 거절하지 마세요. 다 추억이 되어 가세요.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고요. 좀 갑자기 슬프네요. 두번 해봤어요, 두 번. 에뛰드 하우스,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이세 번째 컬러, 이 펄을 가운데 살짝 올릴게요. 보면은 이렇게 저는 빨간색 펄 이런 거 올리는 거보다는 좀덜 부담스럽고 너무 블링블링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빛나는 펄은 피치 계열의 펄인 것 같아요. 피치 계열의 뭐 펄이라기보단 사실 피치 계열의 펄이 많이 들어있는 섀도우 정도? 그러면 이게 핑크에 부어 보이는 걸탁 잡아주거든요. 약간 골드빛이잖아요. 요 정도. 지금 딱 좋아요. 좋아. 아, 참. 그리고 저 지금 여기 코 빨간 데는 커버가 지금 잘안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를 굳이 막 파데를 더 올려서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평상시에도 그렇게는 잘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전 여기 피부층이 되게 얇거든요. 그러니까 가리려면 가릴 수 있는데 영상을 위해선 가려야겠죠. 근데 평상시엔 이게 눈에 띄어도 그냥 냅둬요. 그래야 나중에 수정 화장할 때 그때 딱 깨끗하게 가려지기도 하고 여기 막 더럽게 뭉쳐가지고 어떻게 할수 없는 여기 인중만 막내 눈에 보이고 그런 현상이 없어져요. 오히려 이렇게 빨간 게 현실에서는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이거 너 챙기면서 말씀드려야지. 그러니까 제 피부에서 중요한 건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니까. 이 너무나 총체적 난국이면 지금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져요. 모공이 큰 편은 아니지만 모공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모공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 집중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메이크업 다 하고 컨실러로 좀 가려보긴 할게요. 자, 이렇게 핑크만 하고 끝나면 당근 안 되잖아요. 당근. VDR 핫초코. 제가 예전에 이거 사놓고, 나 진짜 잘 샀다. 이거 진짜 색깔 괜찮다 싶었던 색이었죠. 나좀 있어 보이게 화장 좀 하고 싶다. VDL 브랜드 괜찮습니다. 제가 LG 좋아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LG는 뭔가 느낌이 좋아요. 그런 브랜드 있지 않나요? 좀 화장품 좀 써보신 언니들 중에? 뭔가 나에게 이미지가 좋은 브랜드. 그 브랜드가 나에게 뭐 딱히 한 것도 없고, 그 브랜드에 뭔가 좋은 광고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품 많이 그닥 써본 것도 아닌데 뭔가 한두 개 썼는데 뭔가 그 브랜드 좋아 뭔가. 전 처음에 그랬던 브랜드가 바비 브라운이었는데 아 이제 바비는 그냥 이제 좋고 로드샵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니스프리가 좀 되게 제게 이미지가 좀 많이 좋아졌고 VDL은 제가 이렇게 써보면서 좀 제일 처음으로 이니스프리보다 더아이 로드샵 VDL LG 계열 참 괜찮다 이런 생각 했었죠. 그냥 별 이유 없어요. 그냥. 이렇게 브라운 느낌을 살짝 얹어주면은 한 톤에 뭔가 응? 하는 느낌이 이렇게 이렇게 살짝 좀 바뀌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 핫초코는 언더에 이제 바를게요. 마라톤 완조를 언더에 안 바른 이유는 분홍 계열을 여리여리하게 하기 위해서 언더에 발라주는 효과는 되게 괜찮은데 뭔가 좀 강렬한 느낌? 이게 좀 특징적인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걸 언더에 똑같이 발라버리면은 뭔가 일차원적인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언더에는 브라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핫초코만 바를게요. 근데 섀도우에 그전 색깔들이 섞여 있어서 얘가 여리여리하게 아예 핫초코는 아니고 펄도 살짝 묻어 있고 마라톤 완주도 살짝 섞여서 나오긴 해요. 이니스프리 초콜릿보다 달콤한? 오히려 브러쉬에 색깔이 섞이는 거를 메이크업의 방법으로 역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삼각존 채우는 게 진짜 완전 대박 중요. 아이 메이크업 컬러 두 가지로만 하더라도 위에 뭐 핑크, 여기도 밑에 핑크, 그다음 브라운 했잖아요. 지금 브러쉬 손등에 다시 털어내고 있는데 이눈 뒤쪽에 브라운을 살짝 채워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눈매가 그윽해 보이고 깊어 보이고 커 보이고 여성스러워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런 느낌. 여기 삼각존이 좀 깊으신 분들은 더더욱 더 예뻐요. 저는 삼각존에 바르면 사실 좀 티가 많이 나는 편인데 눈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느낌이 많이 나지 깊어 보이는 느낌은 좀 덜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원한 눈매라고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저는 또 삼각존이 깊은 눈을 부러워하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정말 깊으신 분들은 여기 발라주면은 눈매가 확 변해요, 확. 밑에는 브라운. 그리고 거울을 보고 섀도우만 바른 내 모습이 너무나 어색하고 이거 어떡하지 싶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화장을 할 때에는. 근데 여기에서 아이라이너 칠해주면 이제 느낌이 딱 잡혀요. 아이라이너는 토니몰이죠. 모르겠어요. 사실 토니몰이 말고도 요새는 아이라이너 다잘 나오는데. 저 대학교 시절에 바닐라코 토니몰이 얘네가 유명했던 인상이 제게 막확 박혀있나 봐요. 얘도 역시 제품의 질은 좋은데 케이스 퀄리티가 좋진 않죠. 근데 이거는 뭐 아쉽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가격이 나쁘지 않으니까. 저는 케이스 때문에 깎아 쓰는 걸 좋아하기도 하죠. 그냥 남으면은 되게 튼튼하거든요. 부러지고 깨지고 뚜껑 없어지고 그럴 일도 없고. 뒷뚜껑이 없잖아요, 나무 타입은. 이런 브러쉬나 면봉으로 끝에 그냥 이렇게 비벼주기만 하면 돼요. 뭐 날렵하게 어떻게 빼지 그렇다기보단 그냥 이렇게 비벼주기만 하면 알아서 지가 날렵하게 잘 빠져요. 데일리니만큼 너무 올라가지도 너무 내려가지도 않게. 점막은 당연히 채워야죠. 요 정도 브라운 딱 좋아요. 초코초코. 반대쪽도 똑같이. 점막이 비면 이렇게 뭔가 흐리멍텅해져요.
아이라이너 그리다가 이렇게 속눈썹 털한 가닥 빠지는 건 예의죠. 언더는 브론징 브라운. 이런 골드빛이, 아, 이따가 털을 낼게요. 골드빛이 들어있는 아이라이너는 언더에 발라주면 진짜 유용해요. 그러면서 속눈썹까지 같이 비벼도 그렇게 딱 언더, 이런 느낌 잘안 나고 자연스럽게. 여기 발라놓은 거는 저는 그렇게 번지지도 않더라고요. 뷰라? 저는 얘를 사은품으로 받았어요. 에뛰드에서 이거저거 샀다가. 뷰러를 구매할 때에는 누가 이거 좋다더라 해서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좋다고 하더라도 찝어볼 수 있으면 자기 눈을 한번 찝어보고 잘 올라가는지, 내 눈에 잘 맞는지, 모든 게 그렇긴 하지만 뷰러는 특히 더 그래요. 아무리 엄청 비싸고 좋다고 해도 내 눈에 굽어진 곡률과 맞지 않으면 잘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무리 싸다고 해도 내 눈에 곡률과 잘 맞는 게 있어요. 같은 시세이더라 하더라도 또 어떤 거는 또 엄청 플랫하더라고요. 제가 제 아는 동생 거 써보니 그렇대요. 제 거보다 훨씬 플랫해요. 아무튼 뷰러만큼은 진짜 내 눈에 잘 맞는 게 따로 있다. 그리고 짜잔! 키스미 롱앤컬 드디어 샀어요. 원래는 처음부터 언니들이 이게 좋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다 품절이고. 근데 목동에 41타워 앞에 왓슨스에 얘가 팔더라고요. 거기도 제가 두 번인가 찾아가서 발견했어요. 나 이거 적응해야 될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폴시도 처음에 저 아는 동생 거 빌려서 썼을 때안 좋다 생각했는데 두 번째 썼을 때또 괜찮더라고요. 볼륨보다 좀 가벼운 느낌이긴 하다. 저에게 적응 시간을 좀 주세요. 한번 잘 적응해 볼게요. 그리고 얘가 좀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눈두덩이에 잘 묻는다. 뭐가 묻어나면서 속눈썹 길이를 연장해주니까 볼륨보다 좀더 주의해서 길어질 거 예상하면서 발라줘야겠네요. 뭔가 섬유질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롱앤컬이라 그런가 봐요. 그 키스미 잘안 지워. 오, 괜찮긴 하다. 깔끔하게 길어지는구나. 바르는 거 제가 좀 적응을 할게요. 키스미가 잘안 지워진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슈에무라 오일로 눈 지우거든요? 그냥 한 방에 지워져. 아, 그리고 제가 고쿠준 오일? 그거 원 플러스 원인 줄 알고 샀는데 원 플러스 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바꾸기 귀찮았고 그냥 하나 샀어요. 잘안 지워져요. 얼굴 전체는 제 얼굴에 오일이 안 맞다 해가지고 눈만 지우는데, 아이라인을 그 오일로 지우면 슈에무라랑 똑같이 지우는데 언더에 팬더같이 남더라고요. 오히려 이니스프리 오일 샘플 썼을 때안 그랬었고, 에뛰드 하우스의 오일 썼을 때에도 깨끗하게 지워졌었는데, 그 고쿠주는 아예 완전 깨끗하게 지워지진 않아서, 그거 쓰고 나면은 항상 아이 리무버로 한번더 닦아줘야 돼요. 엄청 길어졌어, 이거 봐! 오, 진짜 롱앤컬이긴 하다. 눈이 더 반짝반짝해 보여요. 키스미 붓펜. 아니, 토니모리 아이라이너가 점막을 아주 깨끗하게 메워주진 않아서, 지금. 근데 붓펜은 이거보다 세일러문 있잖아요. 그게 더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 보이는 점막을, 왜냐면 마스카라를 잘 들어 올리면은 점막이 되게 잘 보여요. 근데 일부러 점막 비워서 여리여리한 느낌 내기도 하긴 하죠. 언더는 마스카라 안 할게요. 데일리에 뭐 해도 되긴 한데 그냥 지금은 언더는 이렇게 깨끗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립을 좀 맑게 갈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앞머리에 펄안 하면 아쉽잖아요. 듀이 글로시 허니로스트. 이게 지금도 핫한지 모르겠는데 한때 좀 핫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샀는데 얘가 처음에 바르면은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래거든요. 메이크업 해보면 저리 가라 막 이런 것 같은데 이걸 바르고 시간이 지나니까 수분감이 날아가면서 좀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양 조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눈 앞머리 정도에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날아갈 것까지 계산을 해서 바르는 게 엄청 중요한 아이템이라고나 할까요? 막 예쁘다고 영롱하다고 완전 막 눈두덩이 이런 데 떡칠하면 나중에 진짜 지저분해져요. 이런 크림 타입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루 종일 막 블링블링 하려면은 섀도우, 가루 타입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 아임 블러쉬, 로지 피치. 저는 처음에 블러셔를 뭘 샀나 몰라요. 대학교 때안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오렌지 핑크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올려서. 너무 진하지 않게. 지금 집중했어. 아이 메이크업 할 때보다 말을 못해. 아니, 왜냐면 제가 잘 뜨니까 블러셔가 경계도 잘 지고, 그래서 블러셔 할때 신경이 엄청 곤두서요. 저는 비비지도 못해요. 비비면 팔에 벗겨져. 그래서
살짝 쳐내듯이. 브러쉬 굴려도 괜찮은 분들이 부러워요. 괜찮아요. 요드름 제 친구니까요.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다. 친구는 개뿔. 에휴. 농담. 자, 이제 여기 빨간 거 한번 컨실러로 가려볼게요. 이게 물 먹은 파운데이션으로는 그렇게 잘 안 가려져요. 벗겨내지거든요. 그리고 위치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물 먹은 파데가 잘 들어가지도 않고 차라리 컨실러 브러쉬로. 컨실러 브러쉬는 비싼 거 싼 거 상관없는데 좀 도톰하면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브러쉬가 좀 통통한 거. 납작하지만 너무 수치 없는 거 말고 좀 수치 많은 걸로. 그리고 얘는 올려줘야지 계속 발라내고 발라내면 벗겨지니까.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영상에선 깔끔하죠? 근데 코 옆에 낄 것 같아. 지금 벌써 낄 조짐이 좀 보여요. 이따가 한번 거울 보고 손으로 닦아내야겠다. 아우, 코 옆이 너무 협곡이야, 협곡. 주상절리. 쉐딩 좀 해볼까요? 얼굴이 커 보이는 건 턱을 깎아내고 그런 느낌보다는 어두운 면을 만들어줘서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맨날 대학교 때 얼굴은 이렇게 파운데이션 발라갖고, 전 입 큰 파운데이션 엄마가 그거 쓰길래 그거 썼었거든요. 거기다가 눈썹만 찍 진하게 그려갖고. 입술은 뭐 발랐나? 기억도 안 나네. 저는 여기 광대가 조금 나온 여기 부분을 블러셔랑 연결 좀 해줄게요. 근데 그렇게 아이 메이크업 안 해도 쉐딩만 했었어도 밸런스가 그렇게 무너져 보이진 않았겠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메이크업에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이 컬러는 진짜 잘 만들었어. 한국인이 좋아하게 만들었나 봐요. 뭔가 한국인 컬러. 좋아요. 그리고 여백을 채우는 방법 하나, 이쪽. 저는 코가 뼈가 얇아서 많이 이렇게 쓸어내리는 건 못하고 여기 꼭 코 뼈가 좀 넓으신 분들은 쉐딩을 코 세워주면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까지 눈 위에만 채우는 것으로 코 쉐딩을 하는 거죠. 그 코뼈가 얇기 때문에 쉐딩을 조금만 해도 티가 너무 많이 나고 안 예뻐요. 현실 메이크업에서는 더더욱. 그래서 진짜 몇 번 만져만지고 거의 안 하다시피 하죠. 그리고 사실 제가 립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여기에 너무 코랄 딱 줘도 딱 떠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 투명한 느낌을 주고 싶다 싶어서 선택한 게 틴트 밤. 저는 섀도우를 좋아해서 사실 말씀드리자면 립 제품은 협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품 중에 고르는 것도 솔직히 조금 그 부분이 전 립 고를 때 가장 좀 아 어떡하지? 막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옛날보다 나아지긴 했는데 이건 밤이에요, 밤. 괜찮은 것 같아. 사실 이거 바꿔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그랬는데 한참 됐어요. 얘 받은지는. 이런 투명한 게 립이 뜨는 분들한테 되게 괜찮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썹 색깔도 딱 좋고 길이도 좋고 혼자 개만족. 여기에서 하이라이터까지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쉐딩으로 코를 세우고 오늘 요 눈 앞머리에 듀이글로시가 있으니까 굳이 하이라이터까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략했습니다. 언니들 마음에 따라서 하이라이터까지 하셔도 당연히 무방합니다. 오늘 이렇게 로드샵으로 메이크업 한번 해봤어요. 한 번씩 이렇게 올 로드샵으로 메이크업 하는 영상 앞으로도 꾸준히 만들 예정입니다. 로드샵으로 하는 메이크업 주제 제게 던져주세요. 여러분, 컨텐츠 주제 고갈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는 엔딩 멘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새내기 여러분, 예쁘게 예쁘게 메이크업 하고 다니세요. 현실이 그런 거 아닌 거 알아. 아는데 할 수 있는 날을 하면 기분 되게 좋아지거든요. 저도 대학 때 생각나네요. 엔딩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